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남도의 음식이 멋과 맛과 아주 그냥 풍류까지 같이 어울려지잖아요. 남도 하면은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이곳 남도. 제30회 국제 남도 음식 큰 잔치를 맞아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잔치에 동참하는 남도 음식의 명인과 대가를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을 품으며 기름진 땅과 따스한 햇볕을 고이 간직한 나주. 이곳에선 약 50년간 요리에 종사해 음식만으로 시각과 후각, 미각을 모두 사로잡으며 음식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남도 음식의 명인 천수봉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낙지 호롱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집에다 했어요. 이 집은 이 낙지를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세척을 한다 그래도 그 빨판에가 뻘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집하고 쪘을 때 그 집이 걔를 접착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붙으더라고요. 이 집이 참 정겹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는 향이 참 좋아요 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듯 집에 낙지를 돌돌 감아 향과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전남의 향토 음식 낙지 호롱입니다. 집에서 나온 향과 이 편백에서 나온 향이 어울려져 가지고 조금 이따 드셔봐. 낙지가 맛있어. 어느새 먹음직스럽게 쪄진 낙지 위에 정성스러운 손길로 고명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깔끔한 음식을 낼 때는 이 방법을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제사상에 올린다 그러면 실고치가 빠지죠. 그래서 이제 깔끔한 음식으로 얘는 놀 때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고명이라는 것은 손님들한테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그 귀중한 손님들한테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음식을 당신한테 정성껏 한 음식을 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손님들에게 늘 정성스럽고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음식은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섬세한 손길로 버무려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아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식재료가 귀중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요리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아팠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요리의 진심인 천수봉 명인을 뒤로한 채 다음은 화순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선 장류의 대가인 김순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깻묵장은 동시미를 겨우내 맛있게 먹고 서세고 나면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이 동치미 국물을 이용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장을 담으시더라고요. 겨우내 먹고 남은 동치미 국물에 시간장을 넣고 졸여 새로운 장을 담는다는데요. 장독대에 동치미, 메주와 함께 넣는 저 특별한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깨를 기름을 짜고 나서 이 찌꺼기거든요. 이 찌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또 어떠한 저기도 이 장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면 이 냄새 제거가 되더라고요. 버려질 뻔했던 깻묵과 동치미 국물로 보기만 해도 별미인 깻묵장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될 거예요. 요리를 접하게 된 거는 어머님이 종갓집이다 보니까.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지내오며 시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다는 김순례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뛰어난 장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데요. 어머님의 그 하시는 그 장 담으실 때의 그 정성과 또 결과물을 보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전통 음식이 잊혀져 가잖아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좀 해보는 게 또 주위 사람들의 또 맛을 인정을 받고 전통 음식 그 또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제는 어머님이 아닌 타인에게 요리로 인정받으며 전통 음식이 잊히지 않도록 다양한 연구와 끝없는 고민으로 전통 음식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리쌀 집장을 담아보겠습니다. 보리쌀을 삭혀서 보리쌀 고추장도 담고 집장도 담습니다. 이렇게 삭히면은 이런 식으로 죽같이 되는데요. 이 보리쌀 삭힌 보리쌀을 이용해서 집장을 담아보겠습니다. 집장은 고추장과 비슷하는데 또 예전에는 두엄장이라고도 했어요. 채소가 들어가는 집장을 만들기 위해 절인 도라지와 고추잎 등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는데요. 이 장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가 이제 어깨너머로 이걸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 장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걸 몰랐었는데 다 이렇게 버리는 그 음식들인데 이렇게 발효로 인해서 또 색다르게 이렇게 저장해 놓고 오래 먹을 수 있고 또한 어르신들 지혜가 이렇게 깃들은 그런 음식이라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선조들의 지혜로 먹음직스러운 향토 음식이 재탄생했네요. 우리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 네. 많은 사람들이 오실 텐데 네. 우리 선생님의 장을 맛보고 네. 좀 어떤 걸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다섯 번째 나가거든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아유 고향 냄새라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도 아마도 고향 냄새지 않을까. 예.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던 화순을 뒤로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청정 바다의 섬 완도로 향했습니다. 이곳엔 완도의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색다른 요리를 하는 대가 심재경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싱싱한 전복에 섬세하게 칼집을 하나하나 넣는데 무슨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선생님 혹시 어떤 요리를 하시길래 이렇게 섬세하게 칼집을 넣으시네요? 지금 전복 만두 하는 거예요. 전복 만두는 전복이 만두피예요. 그래서 칼집을 섬세하게 내서 가운데 칼집까지 내서 그 안으로 만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식 혹시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이게 고조리서에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전복을 포를 떠서 이렇게 접어서 그 속에다 만두피를 만두소를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완도가 왜 전복빵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복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거. 그다음에 전복떡갈비도 전복이 통째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통으로 하자 해서 이걸 그냥 통째로 만두피로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고 조리서를 보고 본인만의 요리로 계승시킨 새로운 모습의 전복만두. 만두소를 만들고 열심히 쳐댄 후 전복 안에 정성스레 넣어주는데요. 심재경 대가는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좋아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보다 좋아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되게 맛이 없거나 그러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있으면은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아 이거 해가지고 누가 먹으면서 맛있다 해주면 되게 기분 좋고 완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좀 활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산물을 많이 활용해요. 그 이유가 완도가 해양치유 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음식 치유를 하고 있어요. 해양 치유의 섬 완도에서 요리하는 음식의 대가답게 완도에서 나고 자라는 특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숟가락은 위로 향하게 해 음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며 심심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 거는 청산도탕이에요. 청산도탕 하면은 여기 지역분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매운탕이나 그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생선 매운탕이나 그런 걸. 근데 이거는 맵쌀가루로 하는 미움하고 죽의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쌀이 귀했던 섬에서 주로 먹었던 음식인 청산도탕. 해산물이 가득한 완도에 있던 보양식으로 싱싱한 각종 해산물에 맵쌀가루를 넣어 열심히 젓고 나니 금세 먹기 좋은 보양식이 한 그릇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남도 음식은 우리가 한마디로 개미지다고 하잖아요. 이게 서울이나 그런데 경상도나 그런데 음식에 비해서 깊은 맛이 있잖아. 젓갈의 진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발효, 거의 남도 음식은 발효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식자재가 풍부해 다채로운 음식과 개미진 음식이 대대로 내려왔다는 전라남도. 이번 주말 맛의 잔치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OECD 국가 중 소상공인 비율 1위. 대한민국 소상공인 약 800만 시대.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만드는 나만의 브랜드. 골목 상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라이콘 몰라요. 소상공인인데 장사스럽지 않고 사업자스러운 이런 분위기 아닐까 싶네요. 소상공인인데도 소상공인 하지만 또 규모가 큰 돈을 잘 버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라이콘은요,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만나볼 텐데요.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까지 개척한 열혈 청춘,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김해 한 대학에 있는 사무실, 회의를 들어보면 제품이 보인다? 덥고 습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접착력이 있고 쿨링감이 엄청 강한데 근데 이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귀에 거는 걸 만든 거지. 역대급 더위를 느꼈던 올 여름만큼 뜨거운 매출을 올린 이곳은 자외선 차단 제품 전문 회사.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출시할 때만 해도 골프 패치라는 말이나 자외선 차단 패치라는 말은 없었던 단어예요. 지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디어를 접목한 자외선 차단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협회도 다녀보면서 취미생활로 운동도 하면서 글쓰기도 같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회사 생활과 취미들이 다 접목이 돼서 제게 경험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현실은 직원 한 명과 함께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많은 자본이나 어떤 많은 인력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었어요. 제 아이디어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찾으면서 이 회사를 성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제품 제작부터 진입 장벽은 꽤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술 협약과 자문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처음에 명함 한 장 들고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쫓아다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이것을 정말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제품을 쓰시고 꼭 필요했던 제품인데 이제서 만들어주셨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살면서 느꼈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제품이 출시되려면 직원과 가족, 체험단 등 기본 30회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고객 리뷰에 집중하는 것이 철칙. 특히 불만사항에 무게를 둔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피부가 약해서 제 피부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그 욕구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제품이 됐어요. 근데 그 제품은 저의 아이디어에서 머무른 이 회사의 한계가 아니라 지금은 많은 고객들을 얻게 돼서 그분들이 주시는 모든 불평, 불만이 저한테는 타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후 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20명이 넘는 곳으로 성장했고 경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오디션 참가가 주요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오디션이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주변 지인께서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글로벌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컨설팅이나 특허나 어려운 것들도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들도 있고 저 혼자만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사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배치 기술을 바탕으로 4년간 지속적인 대학의 R&D 자금 지원과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고도화로 패치 제품 개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있는 전문화된 패치 제품을 계속 대학과 협업하여 개발하면서 골프 패치 전문 기업으로 육성시킬 것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4년, 10배 이상 증가한 수출 실적, 기술력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특허 출원이 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자외선 차단 패치에 관련된 원단과 하이드로겔을 결합하는 특허를 직접 냈고요. 상표부터 특허까지 개수로 따지면 사실 지금 벌써 20건이 넘는데요. 이 제품은 물속에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짜잔! 이렇게 하시면 99%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 패치입니다. 똑똑한 기술 개발 덕분에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전 직원이 포장 작업에 투입됐고 처음으로 모델과 제품 촬영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각도로 이런 장점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제품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컷을 잘 집어드려야 되는 게 포인트라서 촬영이 시작됨과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팔에 착용하는 제품은 탄성이 있고 잘 티가 나지 않는 예쁜 제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성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클로즈업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부착하는 경우 얼굴에 잘 부착된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찍어주는 등 특징이 잘 보여지는 그런 영상을 꼭 담겼으면 좋겠어요. 경남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전천우 이지혜 대표. 빼곡한 일정표에서 그녀의 꿈이 그대로 보입니다.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이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가는 길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으로 들려지는데요.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선구자다? 아이디어 뱅크다? 뭘로 하면 좋을까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협회, 협회에서 사업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이런 도전 그리고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됩니다.
여름보다 더 뜨거운 겨울 스포츠의 꽃 아이스하키. 아이스링크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며 때론 경쟁도 배우고 때론 팀원들과 협동하는 사회성도 배우고 스틱으로 퍽을 쳐서 골이 나는 짜릿한 매력까지 오늘은 강릉에서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함께 즐겨봅니다. 빙상도시 강릉이란 이름에 걸맞게 하키센터 안에 실내 빙상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법. 안전을 위해 스케이트며 헬멧이며 보호장비 착용부터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대회라도 있는 걸까요? 이른 아침부터 선수 대기실이 아이들로 가득한데요. 일단 궁금증은 잠시 뒤로 하고 슬슬 몸부터 풀어볼까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워밍업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하키하러 왔어요. 하키 훈련. 다름 아닌 전국의 초중생들을 위한 아이스하키 캠프가 열린 겁니다. 이번에 참가한 학생만 70여 명. 플레이윈터는 동계 스포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계 스포츠 활성화 캠페인 중에 하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아이스 하키 종목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또 NHL 코치님과 또 북유럽에서 뛰었던 그 코치님들 초청해가지고 현재 온아이스 세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세션으로는 저희 국내 또 스페셜 코치진들을 모셔가지고 국내 게임 미니 게임이나 그런 오프 아이스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아이스하키 체험데이를 시작으로 국내외 코치진들과 함께 즐기면서 배우는 캠프를 마련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스하키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키는 스틱으로 핸들링이나 스케이팅 타는 거가 매력이 있는 거지. 그 활동력이고 마음에 주목하게 되는 거. 제가 옛날에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었는데 협동 게임이다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훨씬 더 재밌어서 좋았어요.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스케이팅을 시작으로 스틱 핸들링은 물론 아이스하키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통하는 슈팅 훈련까지 다양한 훈련을 소화하는데요. 훈련에 너무 열심히 몰입한 탓일까요? 그만 스케이트 끈이 풀린 친구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꼴리요. 꼴리가 제일 재밌어요? 네. 꼴리의 매력이 있어요? 그 잘 나눈 퍽을 막으면 칭찬해주는 게 제일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이참에 마음까지 재정비한 꼴리는 다시 훈련에 임하는데요. 아이들의 훈련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지켜보는 관중석. 지금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가지고 밥도 따로 먹고 숙소도 같이 아이들끼리 하면서 즐겁게 하키하는 모습 보니 저희도 좋고 다시 훈련 모습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오윤재, 오아린, 5학년, 1학년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 맞고요. 일정 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없이. 유치원 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아이가 매우 좋아해서 응원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조금 고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을 많이 고치고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7번 윤지연 화이팅! 뜨거운 응원에 감동할 새도 없이 훈련은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게 정말 훈련인가 싶을 만큼 모두가 즐거운 모습. 아이들은 이제 미니게임을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턴하고 스킬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스틱 체킹 해주고 그런 거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미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미니게임을 또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스케이팅 훈련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코치님이랑 또 새로운 게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또 아쉽다고 계속 더 하고 싶어 하기도 하더라고요. 1시간 30분간의 훈련 끝에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노는 게 제일 좋을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훈련은 어땠을까요? 방금 했던 훈련이요? 그냥 엄청 재밌었고 무엇보다 재미있으면 좋으니까 네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훈련 우리 팀에서 그리고 각자의 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패스나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골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경기다 보니까 좀 슛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각자의 소감은 다를 수 있어도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스 하키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뭐예요? 저요? 디펜스요. 본인의 포지션은 뭐예요? 디펜스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펜스가 다 막아주고 득점해서 지는 것보다 그냥 0대0인 무승부가 낫잖아요. 그리고 다 책임져주는 사람이 디펜스라서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훈련해보니까 어때요? 주로 시합에서 쓸 수 있는 것에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게 좋아요. 20명 남짓으로 구성된 한 팀이 휴식을 즐기는 사이 다른 팀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첫날 예비 교육에 이어 둘째 날 오전 훈련을 잘 소화한 덕분일까요? 이날 오후 훈련부터는 그야말로 완벽 적응!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이며 각자의 실력을 10분 발휘하는데요. 이번 훈련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출신의 스페셜 코치가 맡았습니다. I like to focus on power skating. That's my passion and that's what I coach the most. So yeah, that's what I like doing. Today, that's what I focus on with skating. 이번에 아시아를 처음 방문한 토리 미첼 코치가 한국에서 아이스하키를 가르치는 소감은 어떨까요? Oh, I love it. I love hockey brings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our hockey training company travels around all over the world and that's what we love to do is coach hockey and for us to give a smile on a kid's face and see him be more him or her be more confident after a practice is makes us feel good. That's what we love doing and we're passionate about it. 오늘을 포함해 4박 5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단 한 명의 부상이나 낙오자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우고 또 느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훈련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NHL 선수들이랑 같이 플레이를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새로운 거 배우는 거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타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는 코치진들. Just have fun. You know, when you have fun and you're working hard and you win or lose or cry or you have joy, you're getting better, good development for a young child. And for us, it's that adds confidence and it's important for a child's development. And that's what we try to do is have fun, compete, and you're going to get better and it'll be good for you. 캠프 마지막 날엔 모든 참가자들이 친선 경기를 치르며 우정과 화합을 동시에 다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빙상 종목에서 아이스하키 종목을 또 아카데미로 운영을 했고 겨울에는 또 스노우보드 종목을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전처럼 뭐 파라 아이스하키나 피겨 종목이나 또 다른 동계 스포츠 종목까지도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많은 종목을 플레이윈터 스포츠 아카데미로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아이스하키 캠프. 오는 10월에 펼쳐질 국내 아이스하키 클럽 리그전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디지털 시대가 된 요즘 세상.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잠시 멈춰서서 옛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 아날로그 감성 물씬 풍기는 특별한 순간을 만나보시죠. 삐리삐리 응답하라 레트로.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짠 레트로스럽게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요즘은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세상이 확확 빠르게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수록 옛날 것들이 더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추억 여행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그럼 함께 가볼까요?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추억 여행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나려나? 와, 여기는 어떤 곳이야? 보통 모르겠네. 와, 뭐가 엄청 많네. 여기 어디야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제가 걸어 들어오는 길부터 여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 저희는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 현상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막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오면 뭐 인화해 주시고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인화까지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파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필름 현상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한 대씩 있었던 사진기. 필름 바꿔가며 신나게 찍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이제는 일회용 사진기로 그 추억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난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로 저도 촬영을 하지만 조금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좀 빠르게 진행하는 사회 속에서 필름 카메라 자체는 확인도 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내가 찍은 그 시간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필름 자체가 훨씬 더 디지털보다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소품이 가득한 공간, 잠시 둘러봤을 뿐인데 낯설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아날로그 감성에 흠뻑 빠져듭니다. 이쯤 되니 혜정 씨도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필름 카메라 찍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찍으면 뭔가 더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찍어봐야겠다. 사장님! 장소와 날씨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필름 카메라. 무작정 용감하게 찍어보는데요. 바로바로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는 요즘 사진 촬영과 달리 결과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괜스레 사진을 찍는 내내 설레는 느낌까지 듭니다. 다 찍어왔어요. 잘 찍고 오셨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열심히 찍었어요. 그럼 한번 지금 현상 해볼까요? 현상 바로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가능하세요. 오, 해주세요. 맞아요. 사진이 인화되기를 기다렸던 그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시간인데요. 이게 바로 필름 카메라가 주는 묘미죠. 근데 몇 장이나 건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잘 찍으셨는데요? 아, 근데 그래요? 네. 오. 근데 이건 좀 구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손가락이 보이네요. 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회용 카메라, 이제 필름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대부분들 손가락을 렌즈 앞부분에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손가락이 좀 가려진 그렇구나. 것처럼. 네. 와, 분명 2024년에 찍은 사진인데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남다른 감성이 느껴지네요. 필름 카메라가 휴대폰으로 담을 수 없는 어떤 색감을 이렇게 줄 때도 되게 많고 제가 휴대폰으로 만들 수 없는 뭔가 보정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결과물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제가 감히 건드리지 않아도 너무 예쁜 사진들을 주는 게 이 필름 카메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로 레트로의 매력을 가득 느낀 혜정 씨. 이제 어디로 가나요? 딱 봐도 레트로네 외관이. 오, 너무 기대된다. 와, 아, 딱 봐도 알겠네. 크, 느낌 좋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네. 저 여기 딱 오자마자 눈치챘잖아요. 네. 옛날 감성 그대로 있는 거 보니 메뉴도 그 추억의 메뉴일 것 같은데요. 뭐예요? 여기는 냉동 삼겹살 파는 집입니다. 냉동 삼겹살! 이따금 생각나는 그때 그 시절 냉동 삼겹살. 1930년대 세겹살이라고 불렸던 삼겹살이 1950년대에 이르러 삼겹살로 불렸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 옛날 분들은 또 냉동 삼겹살 참 좋아하셨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오시는 연령대 분들도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보통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저희 가게 많이 오고 그리고 어리신 분들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요즘같이 냉장 유통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삼겹살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맛이 이제는 추억이 됐네요. 근데 이게 지금 냉동 삼겹살이잖아요. 네네. 보통은 제가 그렇게 말려 나오지 않아요?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도축과 동시에 이제 급냉을 바로 시켜서 만든 고기여가지고. 급냉이요? 네. 그게 뭐예요? 고기를 이제 돼지를 바로, 암태지를 바로 잡자마자 도축을 시켜서 도축해서 바로 냉동하는 거지. 신선하면서 육질이 조금 더 맛있나요? 그렇게 하면? 네, 아무래도 바로 잡자마자 바로 하기 때문에.
냉동 삼겹살 바로 먹어보죠. 후끈 달아오른 불판에서 금방 익잖아요. 그 위에 후추를 후추추추 감칠맛까지 팍팍 올려주고요. 잘 익었다 싶을 때 바로 먹어주면 생삼겹살과는 또 다른 냉동 삼겹살의 맛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와, 냉삼은 약간 바삭바삭 구워야 맛있거든요. 육즙이 살아있는 것도 맞아요. 맛있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김치 투하. 매콤새콤한 김치까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조금은 느끼했던 입안이 개운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김치 조화를 맛봤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게 되죠. 사장님 볶음밥 하나요. 냉동 삼겹살 먹었으면 볶음밥까지 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볶음밥 넌 감동이었어. 진짜 어쩜 이렇게 비주얼이 예쁘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아주 그냥 식욕을 자극하네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요. 냉동 삼겹살 기름과 김치, 밥의 조화, 아는 맛이라 참기 힘든 그런 맛이잖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역시 볶음밥은 꼭 삼겹살 다 먹고 먹어야 돼요. 게다가 여기 안에 고기 넣었잖아요. 이거 넣어줘야 되거든요. 냉동 삼겹살로 만든 추억의 맛. 가격 저렴하고 맛 좋고 든든하게 속도 챙기면서 옛 생각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입니다. 삐리삐리 응답하라 레트로 접속 성공했습니다. 와, 정말 잘 먹었어요. 와, 정말 오늘 하루는 과거의 추억 여행 속으로 좀 흠뻑 제가 빠졌는데요. 요즘 것도 참 좋지만 이 감성은 옛날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요, 이 레트로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새로운 맛, 색다른 환경, 이색적인 무언가를 쫓는 바쁜 일상. 하지만 아는 맛만큼 즐길 수 있을까요? 옛 추억에 빠져 레트로 세상으로 떠나는 시간. 필름 카메라의 감성과 냉동 삼겹살 맛 가득한 과거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가야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제대로 복원해낸다면 우리 고대의 역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야금이라든지 그건 빼놓을 수 없죠.
그 유물들 속에서 대가야의 철기 문화라든가 순장 문화라든가 토기 문화라든가 하는 다양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취, 문화적 우수성을 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무성의하게 발굴되어진 그 순환을 겪은 고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손으로 다시 이 금림망릉을 발굴함으로써 대가야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부지가라고 하는, 왜 거부가 거부가로 시작되는 그런 노래의 무대가 되는 건국신화인데, 그 신화에 의하면 하늘에서 여섯 개의 알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알이 김해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다섯 알에서 태어난 동자들이 가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국신화입니다. 그 건국신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가야사회의 정체성을 이 작은 방울이 잘 보여준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방울을 건국신화 흙방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흙방울은 705호분의 순장 든들로 보여지는 작은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덤 안에는 한 7세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로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이 흙방울은 아마 저성에 가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이렇게 놀이개를 함께 넣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린 아이 무릎 옆에다가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대 문화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국가입니다. 삼국에다가 가야 문화가 더 덧붙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K-culture라고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성을 알리는데 이 가야가 크게 하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